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양학과에 새로 편입한 진주애라고 합니다. 어? 혹시 이거 저 그리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 지난번에 잠깐 동아리에서 봤었는데 서양학과 과대시죠? 초면에 이거 모델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 강우야, 왜 별장 하나 있다 그러지 않았어? 어렸을 때 살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안 살아서 비어있다는. 뿐만 아니라 모두가 두려움에 미쳐 날뛰고 있어. 네가 원했던 복수가 이거야? 이럴수록 네가 더 힘들어져. 아니,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강호 손에 처참하게 파묻혔던 날, 난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모든 게 끝났어. 이제 가자. 다들 재밌었어? 이제 끝났니? 그래, 네가 끝까지 월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 증명됐고, 그 모든 제약의 대가는 너라는 괴물을 추종한 장본인들이 모두 치렀으니까. 아니야, 아니야. 내 생각엔 이 재밌는 이야기는 한 명이 더 죽어야 끝날 것 같은데. 야! 안 돼! 아빠, 그 집 안 가면 안 돼?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잡고 아무도 안 사는 그런 집 드나든다고. 아빠가 귀신에 홀렸다고 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아빠가 귀신에 홀렸대? 그럼 그런가 보네. 아빠 올 때까지 여기 잡초들 뽑고 가지 좀 치고 있어. 엄마만 나 죽으면 앞산에다 묻지 마. 비가 오면 덮어주고 눈이 오면 쓸어줘.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정원사가 너의 아빠니? 그런데? 아, 그렇구나. 그 새끼가 너의 아버지구나. 뭐? 너 뒤지고 싶냐? 너 지금 그 살아있는 병아리를 왜 죽이냐? 죽이는 거 아닌데? 내가 엄마보다 좋아하는 건 우리 엄마가 다 뺏어가. 그래서 엄마가 가져가기 전에 감추는 거야. 아주 깊이 땅속에 묻으면 엄마한테 안 뺏긴다? 클레멘타인 노래 아니야?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고기 잡는 아버지와 철 모르는 딸 있네. 강우 넌 왜 그렇게 가사를 슬프게 불러? 그냥 한 소년 안에 숨겨진 상실감을 마주한 이후 그 비밀스러운 저택에서 오지 않았다면 좋았을 많은 일들. 강우가 작은 강아지 때문에 학교에 가지도 않고 떼쓰던 날은 어린 강아지의 똥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코를 찌르는 상자도 있었고, 한창 어항 속의 물고기에 집착했을 때는 지독한 생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상자도 있었으며,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던 소년의 아버지가 사라지던 날엔 성인 남자 하나가 좋게 들어갈 법한 커다란 가방 하나가 정원에 묻혔다. 그 외에도 로봇 장난감, 테니스공, 아이가 좋아하던 운동화까지 그 집 정원에 묻었던 것은 수없이 많았다. 아버지가 아름다운 여주인의 방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강우야! 손에 들고 나와 정원에 묻었던 그 많은 비밀들. 결국 아버지가 정원에 묻었던 것은 아름답게 포장된 끔찍한 상실감이었다. 아름다운 여주인의 충직한 종으로 영원히 남길 원했던 아버지가 마음을 바꾼 것은 워라가 사랑했던 강우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흙 속에 파묻혀갈 때 평생 여주인의 비밀을 묻어주던 아버지의 사랑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정원사였다.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그 집의 정원을 손질하러 갈수록 무덤가에 자주 핀다는 들꽃들이 더욱 흐드러지게 피어 올랐다. 저기 밤하늘을 뒤덮은
수많은 별들은 언제나 너와 나의 머리맡에 사랑을 속삭이듯이 빛난다.